심한 여기서 내가 제일 가깝. 아니 팡현이가 가깝구나. 제일 가깝구나. 오빠. 응? 공공과 같이 일한 기분이 어때? 뭐? 그냥 그래? 다 그런 거지. 너무 이상한. 인간은 다 똑같은 거지. 인간은 다 똑같다고? 누구나. 멈췄는데? 여기는 화면이 멈췄네. 그 컴퓨터가 지금 와이파이를 잘 못 잡고 있어가지고요. 잠시만요. 그거다. 그 뒤에 있는 거. 그 뒤에 그렇게 생겼어. 아, 그 종류가 많구나. 아령이야? 아령.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되게 귀여운데? 자, 갈까요? 네. 왜 자꾸 끊기냐? 인터넷이 안 좋은가? 이 유선 안 되나? 지금 여기 유선을 없애놨어요. 잠시만요. 유선을 없애놨어요? 어, 왜? 저 이 데스크탑 설치하면서 이거 충돌하면 안 된다고. 이 와이파이 안테나가 너무 적게 뜨는데? 네, 다른 걸로 한번 뭐 하다 왔어? 응? 뭐 하다 왔어? 나? 응. 나 라디오. 뜨상. 어, 뜨상 오늘 좀 길게 해가지고. 자, 여러분 마지막 타임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가을은 독서의 계절. 노노. 자동차 관리의 계절. 집중해 집중. 가을철 자동차 주변 낙엽 주의. 집중. 주목. 주목. 손목 다시 풀고. 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서영은 가을이 오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린 헤드라인 가을은 독서의 계절 노노 자동차 관리의 계절 가을철 자동차 주변 낙엽 주의였습니다. 가을은 뭐 독서의 계절 말이 살찌는 계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 남자들에게는 자동차 관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낙엽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자동차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가을에 낙엽이 차량 전면이나 유리창 아래에 자주 쌓이지 않습니까? 이런 낙엽들이 공기 흡입구를 막아서 자동차의 원활한 공기 유입을 막고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낙엽이 차에 오래 붙어있는 것도 흠집을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마른 낙엽이 뜨겁게 달궈진 엔진에 닿으면 화재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예, 낙엽이 쌓이지 않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주세요. 안전하기도 하지만 자동차가 깨끗하면 기분도 좋고 깔끔한 남자로도 기억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그냥 그 바깥에다 세워놓거든요. 그 방송 끝나고 들어가면 보통 주차장 지하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야외에다가 이제 대는데 그러면 나무 밑에 댔을 때 가을에는 낙엽이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뭔가 운치 있고 센티멘탈한 그런 느낌. 저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냥 낙엽이 그렇게 있는 채로 운행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앞에 공기 흡입구를 막는 건 좀 빼고 가는 거. 예, 그게 좋다라는 겁니다. F호소인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장군차 운전병 할 때는 그런 거는 다 제거하고 광 내고 했지만 지금은 내 차니까 그런 걸 마음대로 감성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하는 날이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많이 쏠 수 있도록 열심히 를 맞춰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것을 대신 결정해드리겠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화요 게스트 남이춘 윤태진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배텐은 녹방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서 생녹방 일정 확인하시고 카카오TV나 유튜브 엘아웃 채널로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9689님, 친구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2주 동안 4kg가 찐 제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않나요? 잘 찌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원래 꿀맛이겠죠. 예. 근데 이런 체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부럽죠. 박은희님, 이른 아침에 건강검진하러 가는데 전날 밤에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물 마시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어젯밤엔 물 마시고 싶어서 잠이 안 왔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건강검진하기 전날엔 괜히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고 예. 그런 욕구가 치밀죠. 그게 다 반항심이거든요. 김나영님, 클라이밍 하다가 등뼈가 골절됐습니다. 배디도 운동하시죠? 조심해서 하세요. 등뼈 골절이요?
지금 누워 계시겠네요. 어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마비가 왔다 이런 사연도 왔던 것 같은데 다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5015님. 하루에 30분 정도만 걷거나 조깅해도 뇌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걸어보려고요.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자, 프리소년이었습니다. 가을을 맞아 단풍 축제를 갈지 대학 축제를 갈지 가죽 자켓으로 멋낼지 니트로 폼낼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날이 추워져도 꿋꿋하게 축구하고 달려온 축구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오늘도 축구 연습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원래 축구 연습을 하는 날인데 그 뜨거운 면지 상렬 라디오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네, 오늘은 그냥 바로 끝나고 좀 쉬다가 왔습니다. 아, 보통 실내에서 해요? 밖에서 해요? 밖에서 해요. 아, 그러면 더울 때가 힘들어요? 추울 때가 힘들어요? 저는 제가 햇빛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더울 때가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알레르기 약을 먹고 운동을 하거든요. 예. 차라리 추울 때가 낫다? 차라리 추울 때가 나아요. 최근에 정용국 씨 곱창집 가서 폭격을 하고 왔다면서요? 아, 폭격까지는 아니고 제가 곱창을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벼르고 있다가 드디어 먹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그날 장사가 되게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깜짝 놀랐어요. 예. 원래 자리에 저희 맨날 앉는 그 자리 있잖아요. 네네. 그 자리도 없을 뿐더러 다른 데도 꽉 차가지고 겨우 이제 앉아가지고 먹고 네. 너무 잘 되는데 그랬더니 아 한때야 그냥 요맘때만 이래 막 계속 오빠 그러긴 했는데 네. 어제 들었는데 그날만 잘 되고 다른 날은 거의 팔이 날렸대요. 왜지?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다.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날 진짜 잘 됐어요. 네. 진짜 막 기복이 너무 심하대요. 어떤 날은 진짜 문 열자마자 손님이 갑자기 막 두 테이블이 와서 오늘 터졌다 막 이러는데 문 닫을 때까지 그 두 테이블만 있었던 적도 있고 뭐 그렇다고. 어떡해. 장사는 전혀 예측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곱창집 가서 본인 홍보를 했다고 여기저기다 스티커를 붙였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제가 요즘에 그 집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막 제 얼굴 스티커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모아두고 있다가 간 김에 이제 거기 뭐 화장 티슈 케이스에도 붙이고 뭐 여기저기 붙여놓고 왔습니다. 도움이 뭐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본인에게 도움이 돼요? 아니면 고창집에 도움이 돼요? 아니요. 뭔가 홍보하거나 도움이 되려고 붙인 게 아니라 데코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냥 제 얼굴이 채팅창에 쓰레기 머리로 갔다 왔네라고 하신 분 있고 제 얼굴이 왜 쓰레기입니까? 예. 바이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요. 뭔가 바이럴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주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전에도 하나 붙였었는데 그때 급하게 붙이느라고 제 핸드폰에 붙였던 되게 작은 스티커를 붙이고 왔거든요. 그냥 영역 포시한 거다. 큰 거, 큼지막한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 아무 홍보도 되지 않았다. 그래요. 자, 7900님. 저도 여자고요. 이름이 송태진이에요. 이름을 얘기하면 대부분 남자인 줄 아는데 윤태진님은 이름에 대한 고민 없으셨나요? 저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제 이름을 되게 좋아해서 오히려 좀 이런 반전이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했습니다. 윤태진은 뭐 반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남자 이름도 되고 여자 이름도 되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태진이라는 이름이 여자가 네. 많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송태진은 진짜 남자 같아요. 송태진은 송태섭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건 송태섭 형 이름 같네요. 그죠? 송태섭 효과. 예. 진짜. 그 슬램덩크 극장판에 나오는 송태섭 형 이름이 왠지 송태진이었던 것 같은 느낌. 놀림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예. 예. 아하. 저는 약간 중성틱한 이름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을
만약에 개명한다. 요즘 개명이 좀 쉬워졌잖아요. 근데 개명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제 이름을 듣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뭐 윤태진 아나운서 하고 오면은 남자 아나운서가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하다가 저를 딱 보시면 오히려 좀 좋아하시던데. 네. 오히려 좋아한다? 네. 좋아한다는 건 약간 우와. 주관 아니에요? 우와! 우와? 네. 우와라고 한 그 사람의 말풍선이 보였나요? 말씀하시죠, 저한테. 우와! 이래요? 우와! 남자 아나운서인 줄 알았는데 여자네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윤태진입니다. 우와! 이렇게 했던 적 있어요. 누구 맘대로 우아를 붙이나 했더니 들었다. 네, 들은 얘기예요. 제가 설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깨 보고 놀란 거 아니냐. 우와! 저 어깨가? 귀한 베테너님. 이번에 남원에 놀러 가는데 춘향이 미춘님. 남원 여행 팁 없나요? 저는 모르겠는데. 남원. 남원 광활루? 남원 뭐 홍보대사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됐어요 저.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거는 얘기해 주세요. 남원이 뭐 옛날부터 남원 그 춘향이 그 이몽룡 그 시절부터 남원에 대한 거니까 뭐 홍보할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추어탕. 추어탕을 먹어라. 남원 추어탕. 추어탕. 네, 남원 추어탕 맛있잖아요. 이몽룡도 추어탕 먹었나요?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뭔가 먹지 않았을까요? 그 시절 뭔가 보신으로 먹진 않았을까요? 이몽룡이 춘향이랑 데이트해야 되니까 보신으로 추어탕 먹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스 춘향이 할 말입니까? 먹지 않았을까? 네. 나 지금 보신이 필요하니까 그 추어탕이랑 추어 튀김을 내오라. 이랬다고요? 방자한테? 네, 이몽룡도 먹는 추어탕. 저기 그 튀겨와. 추어 튀김. 그리고 복분자 마시고. 와. 졸려요?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요? 뜨거우면 춘향이냐고. 여기 뜨상렬 아니에요. 예. 추어탕 꼭 먹어야죠. 추어탕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남원. 그리고 광활루 가서 이렇게. 광활루. 네. 아 거기가 구경도 하시고. 몽룡 춘향이 이렇게 데이트하던 곳인가요? 데이트. 데이트를 자세하게 그 둘이 어디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네. 네, 그 광활루에서 또 축제도 많이 하니까.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 알겠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추어탕 드세요. 대형 그네가 있대요 광활루에. 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네 타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 타봤어요? 타봤죠 당연히. 근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놀이터에 있는 그네는 이렇게 발을 구르면 금방 막 그 가잖아요. 예. 추가 돌잖아요. 근데 한 뭐 이거 그 놀이터 그네 한 두 번 할 때 그 진짜 그 긴 줄 그네 한 20번을 굽적굽적굽적굽적 해야 풀지 못하고. 그럼 누가 밀어줬던 건가요, 춘향이? 네, 밀어요, 밀어요. 누가 밀어줬나요? 몽룡이 밀어준. 향단이가. 향단이가 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그러면. 향단이도 한 번씩 태워주지 않았을까요? 너도 한번 타봐라. 네, 너도 한번 타. 그럼 춘향이 그걸 밀어줬다고요? 신분이 다른데? 그 정도도 안 해주나? 그냥 나라면 해줬다. 아, 그런 걸 타니까 기계치 축구로 어깨가 넓어졌구나. 여기 매달려가지고 으아 하니까. 네. 아 근데 그거 진짜 혼자 타려면 힘이 장사여야 됩니다. 진짜 이제 좀 이해가 되네. 미스춘향들은 그 한복 어깨 핏도 있어야 되고 이게 그대가 어깨를 만든다. 그죠? 어깨 훈련. 이몽룡.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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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두. 우와. 사실 그 멀리서 춘향이를 알아본 건 그런 근육질 때문이었어. 그렇죠, 그렇죠. 우와, 저 여자 뭐야. 밖에 듬직함. 크로스핏. 벌크업 된 춘향이. 예. 그렇군요. 추어탕 드시고, 어쨌든 광활루에서. 근데 광활루가 춘향이랑 몽룡이 플러팅한대요? 춘향이랑 사또가 플러팅한대요? 사또가 플러팅을 했나요? 사또도 플러팅 했잖아요. 아니, 춘향이랑 사또는 썸이 없었죠. 사또는 플러팅을 했잖아요. 그건 플러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잡아다가 자기 수청 안 들어주니까 그냥 목에 칼 채운 건데 그것도 플러팅이라고 해야 되니까. 처음엔 플러팅을 했죠. 네, 처음엔 약간 플러팅을 했겠는데 이제 안 통하니까 거기서 진상 부린 거죠. 네, 수작으로 간 거죠.
관아에서 한 건가 그건? 아 그게... 광활루가 아니라 관아구나 관아. 그게 플러팅이 아니야. 스토킹 스토킹. 네? 잡아다가 너 납치된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코너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주세요.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인데 저희가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비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저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립니다. 랜덤 선물을 쏘는 날이 3주 연속 계속되면 저희 윤태진의 춤 코너가 마련됩니다. 지난주는 쌍텐절 특집으로 선물데이 카운트 안 했고요. 저 없는 동안 정예인 씨랑 선물데이 일주를 챙겼대요. 네, 맞아요. 이게 저까지 카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억울하네요. 오늘은 2주차에 도전합니다. 네. 사소하지만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예인이 저질러 놓은 걸 제가 받아야 돼,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되게 아슬아슬하지 않았어요? 9대 8이었나? 맞죠? 그때 선물 되게 많이 드린 날인데? 거의 동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안 맞다시피 하는데. 네,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최지희님, 전 남친이 헤어진 지 세 달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젯밤 자니? 라고 땡톡이 왔더라고요. 세 달 만에 처음 온 연락이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답장을 할까요? 말까요? 잔이라고 땡톡이 왔다. 3달 만에. 생각보다 오래 버텼다. 누가요? 남자가요. 오래 버텼다고요? 네. 되게 늦게 연락한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1년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1년 만에 하는 거는 그건 다른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 같고. 무슨 목적이요? 보험이나 뭐 1년 만에 보험 영업으로 직업이 바뀌었다고요? 아니 뭔가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하기엔 세 달은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그래요? 경험담이에요? 저요? 예, 경험담이라서 많이 남친, 버텼다가 나오는 거예요? 전 남친 연락 온 적이요? 예. 연락 온 적은 있지만 이 세 달 만에는 온 적 없습니다. 아 보통 뭐 다음 날 뭐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다음 뭐, 날 오래 못 버티던가요? 다음 날은 아니고 한 달? 한 달? 네. 그래서 어떻게 답장했습니까? 답장 안 했는데. 답장 안 한. 네. 씹었다? 네. 그래요. 일은 없앴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뒀습니까? 일은 없앴죠. 일은 없애고 네. 읽었다는 것은 알려주고 네. 씹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답장을 할까요? 말까요?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그래요. 전 남친 얼굴도 까먹는데요. 네. 근데 너무 무섭겠다. 누구세요? 그러면 진짜 몰라서 물어봐. 사페춘 아닙니까? 사진을 네. 보고 있는데 제가 누군지 몰라서. 일은 없앴다는 카톡 있던 시절이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카톡 없던 시절도 있었나?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윤태진이 그렇게 나이가 많나요? 선생님들. 선생님. 카톡 전에 못 쓰신 거죠? 네. 자. 어허. 그렇군요. 그 잔이라고 땡톡 오면은 보통 그 짧으니까 일 자체를 뭐 이제 읽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읽십. 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죠. 안 읽십하고 그냥 아예 이제 지워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차단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일이 영원히 안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는 걸요? 그게? 네. 우와. 아, 그렇게 할 걸.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차단됐을 수도 있고. 자, 프라이머리의 잔이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버디버디. 버디버디 아니? 모르지. 근데 드론은 봤어요. 와우. 네이트온. 모를 네이트온 알아요. 요즘에도 네이트온 써요? 쓴다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도 부서별로. 그죠? 맞아. 회사에서 쓴다고 했죠. MSN 메신저. 그게 뭐야? 처음 들어봐. MSN? 이건 드론은 맞다. 근데 오빠 버디버디 안 썼잖아요. 응? 버디버디 썼어요? 아니. 세이클럽. 나는 그런 메신저 안 썼어. 그거는 해킹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해서. MSN을 썼잖아요. 안 썼어. 그럼 뭐 썼어? 편지 썼어?
봉화. 봉화 올리고 말 타고 가서. 손편지. 그 어떻게? 공중전화에서 전화했어? 뭐 어떻게 연락을 해 그럼? 아 그럴 일이 없었나? 연락할 일이 없었던 것 같지도. 아싸요. 사실 메신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도. 부엉이 해리포터인가요? 아니 문자 보내는 데지 왜? 어? 문자. 문자랑 다른가? 나 카톡도 한 3년인가 안 썼는데. 아니 그럼 채팅을 아예 안 썼다고요? 오빠 근데 그 채팅은 했잖아. 뭐? 하이텔 뭐 나우누리. 아 그건 했지. 아 그걸로 쳐서 만나는 거야. 번개. 7, 8설람이 번개 거기서 번개다. 이제 약속을 잡고 중간에 연락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거의 메신저처럼 쓰셨네요 채팅창을.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개 의견이 맞았습니다. 자, 또 결정이 필요한 사연 가볼까요? 정승희님, 얼마 전 친구 이사를 도와줬더니 친구가 고맙다면서 땡톡 선물하기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선물해줬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받은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이미 있거든요. 그냥 배송지 입력하고 받은 다음 중고마켓에 팔까요? 아니면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받지 말까요? 친구 이사를 도와줬다. 이거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 선물 받을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굳이 사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사를 도와준 건 하루를 비웠다는 거고 예, 굉장히 노동력도 드는 거고 예. 차량용 공기청정기 자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받지 않는다, 않는다. 아. 두 개 맞았습니다. 네. 받지 않는다. 네, 그냥 뭐 어차피 약간 반려하는 거니까 저는 뭐 있다고 얘기하고 마음만 받을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친구가 안 주면 알았어. 아, 그냥 마음만. 아, 그래요? 네네네. 저는 받지 않는다고 하면 친구가 왜? 그러면 아, 나 있어. 그러면 아, 그럼 딴 걸로 줄게라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 말 안 하면요? 네? 그거 안 하면 알았어 그럼 이제 친구가 아닌 거죠. 손절이에요? 손절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글로 가죠. 알고리즘이 제명 아니 친구가 그 정도겠습니까? 예. 무섭당. 예. 아니 기프티콘 같은 걸로 이제 선물하기가 왔는데 어 나 이거 있는데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 그러면 취소하고 누가 회수를 하겠습니까? 그럼 다른 걸로 하겠죠. 네. 아 무서워요. 그렇죠. 난 축구 게임 캐시로 줘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주면 오히려 고맙겠죠, 그렇죠. 제일 고맙죠. 그렇죠. 자 다음은요. 김도용님 이번 주 금요일 아들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는데 학부모 달리기에 나갈 아빠들 신청을 받는다고 하네요. 아들은 제발 나가라고 하는데 저는 달리기라면 학창시절에 매번 꼴찌를 도맡았던 거북이 담당이라 고민이 됩니다. 아들이 원하니까 나갈까요? 나갔다가 아들이 실망할 것 같으니 안 나갈까요? 이야 이거 고민이네요. 나갔다가 거북이가 되느냐 거북이 아빠가 되느냐. 거북이 아빠. 안 나가서 이제 실력 자체를 안 보여주고 실망해 그냥 아들이. 네. 왜 아빠 안 나가 다른 맞아. 내 친구들 아빠는 다 나왔는데 이렇게 되느냐. 왜 아빠는 내 말 안 들어. 뭐가 뭘 해야 되나. 자 나간다 안 나간다. 하나 둘 셋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네. 한번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요? 거북이라는 걸. 사패네 진짜. 한번 시원하게 아들한테 딱 공개하고 이제 트라우마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대신 왜냐하면 그 애들은 힘 조절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꼴찌 할 거 아닙니까? 김도용님이? 네. 그러면 와 거북이 거북이 이러면서 애들이 다 놀려요. 그러면서
이제 거북이 아들이 될 거예요. 새끼 거북이로 어머. 김도용님의 아드님은 새끼 거북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놀릴 거예요. 누가 그래요? 다 그래요, 애들은. 너네 아빠 그런 거 너네 아빠 거북이라면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집단 조롱을 올 겁니다. 어머 새끼 거북이. 저는 닌자 거북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예, 미켈란젤로 될 겁니다. 미켈란젤. 예, 그래서 저는 나갑니다. 나가서 연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아, 아픈 척해요? 삐끗한 거. 아, 넘어져와. 네. 일부러. 출발하다가 어! 하면서 진짜 삐끗해서 약간 깡충깡충 뛰면서 예. 그, 봐봐요. 근데 그러면 다음 운동회 때 아빠 그때 넘어져서 너무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나가자. 아니에요. 그때는 학년이 바뀌면은 종목이 바뀝니다. 아니 한 번만 견디면 돼요. 아. 채팅창 한 세 바퀴 구르라고. 그렇죠. 멋있게 구르면 돼요. 두세 바퀴 구르래요. 예. 네. 정재영 아들은 아기 백길이냐고. 전보. 네. 아무튼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요새 나간다. 네. 왜냐면 이게 안 나가는 거는 너무 실망할 것 같고 네. 일단 출전 출전을 안 한다는 거 그리고 나가서 약간의 그거를 하고 깁스. 살짝 깁스. 가짜 깁스. 깁스하고 하루 만에 나 나왔어. 슈퍼 아빠 느낌. 아 그리고 막 슈퍼 히어로 느낌으로. 절대 다신 달리지 말래. 병원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아빠는 그렇죠. 절대 달려서는 안 된대. 그렇죠. 그렇죠. 채팅창에 그냥 날두하라고. 노쇼하라고. 나간다고 그러죠. 최악의 아닙니까? 최악의 아빠야. 아들아 나갈 게 했는데 그날 안 나타나. 최악이다. 와. 애기도 막 울 텐데. 최악인데. 와. 어, 분할도. 이거 꼴찌 할 것 같아서 안 나타나. 분할도 하려면 거기 앉아서 안 나가야죠. 아 그죠. 아빠 왜 안 나가? 안. 뭐. 으쓱하면서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안 나가요. 아빠도. 벤치에 앉아 있어야 돼요. 호날두. 아. 예. 자, 세 개 맞았고요. 다음은요. 김연숙님. 서서 하루에 6시간 일하는 사람입니다. 편한 신발을 찾다 보니 간호사분들이 신으시는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는데 날이 추워지면 발이 시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운동화는 답답하고 제가 무좀이 조금 있어서 잘 안 신게 되는데요. 새 신발은 뭘 사는 게 좋을까요? 편한 샌들을 사서 수면 양말을 신고 다닐까요? 아니면 그냥 운동화를 살까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신으시는 샌들. 이게 진짜 편한가요, 근데? 이게 크록댁 말씀하시는 건가? 그건 샌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슬리퍼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어, 이렇게 크록댁 신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샌들이 따로 있나요? 보통 크록댁 신으시는 것 같은데 간호사분들? 그 고무로 된 그런 거 맞지 않나요? 그 막 아저씨들 우리 자주 신는 막 그 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크록댕 같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날이 추워지면 발이 시렵고 운동화는 답답하고 무좀이 있어서 또 잘 안 신고. 자, 샌들의 양말이냐 운동화냐. 아, 그러면 그 샌들의 양말을 신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수면 양말을. 자, 샌들의 양말. 운동화 하나 둘 셋 샌들의 양말 틀렸습니다. 자, 한 개 안 맞았습니다. 왜요? 저는 좀 이제 겨울에는 기능성 운동화 있잖아요. 발에 맞춰서 신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기능성 운동화 어떤 거요? 이렇게 맞춤 운동화 있잖아요. 왜 막 축구 선수들도 축구화 맞춰서 신는 분들 있으시는 것처럼. 조금 기능 뭐 짝발이신 분들은 이렇게 맞추면 운동화 많이 신으시거든요. 아니면 깔창이라도 좀 맞춰서 신으시거나 그런 것들을 추천해드립니다. 그건 축구 선수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매일매일 축구하시니까 그런 것 같고 아니, 운동화도 있어요. 지금 이분은 무좀이 있대잖아요. 그리고 뭐 발시리고 답답하고 뭐 이런 게 문제인데 무슨 깔창하고 뭐 무슨 평발 뭐 이런 얘기라고 있어요. 아니 진짠데? 진짜예요. 근데 수면 양말 오히려 무좀에 더 안 좋으실 텐데. 그거 엄청 땀 차잖아요. 그래서 발가락 양말 신으세요. 예, 샌들에다가. 예.
아, 맞춤 깔창이 있대요. 있다니까요. 네, 그 왜 제 말을 안 믿으시고 채팅창 말을 믿으세요. 무좀용. 채팅창이 집단지성 아닙니까? 서운하네. 아, 무좀용 발가락 양말에 맞춤 깔창. 발을 좀 편안한 걸로. 슬리퍼가 낫지 않나? 발가락 신발도 있대요. 발가락 신발? 어? 그건 뭐지? 발가락 신발?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발가락을 그러면 사이사이에다 발가락 신발이면 걷다가 발찌면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으악! 우와! 아, 발가락 신발이 있다. 5 핑거스? 이게 발가락도 핑거라고 하나요? 이게 신발이구나. 야, 그럼 이거는 가다가 잘못하면은 발가락 몇 개 돌아가는 거네요, 그죠? 근데 막 엄청 튼튼해 보이진 않아요. 그쵸. 발을 보호해줄 것 같진 않은데. 진짜 어디 걸리면 꺾일 것 같아. 그쵸. 이걸로 볼 차면은 한 두 개 정도는 여기 올라가 있겠는데요. 그쵸.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아무튼 이거는 진짜 헬스화래요, 헬스화. 아, 그럼 약간 정적인. 근데. 바닥은 엄청 좋은 걸로 돼 있네요. 비브람이네. 이거는 진짜 실내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엄청 뛰어다니는 거 말고 무산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발 글러브 느낌. 예. 하루에 서서 6시간 일하시는 분이면 근데 저거 신고 있으면 너무 사람들이 이상하게 답답할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3대1이고요. 다음은요. 한근형님. 적금이 만기돼서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한 저에게 셀프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안마의자를 살까요? 좋은 침대를 살까요? 피로회복하는 데 더 도움되는 거 사려고 합니다. 적금 금액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큰돈인데요. 안마의자가 500 정도면 진짜 좋은 거 살 수 있는 거죠. 저 안 사봤었는데. 500 정도면은 괜찮은 거 없어요. 괜찮은 거 사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300 정도면 괜찮은 거 산다 그랬는데 요즘 가격대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500 정도면 괜찮은 거 살 수 있고. 막 전신 막 다 해주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500이면은 꽤 좋은 거 살 수 있고. 물론 1000만 원 넘어간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괜찮은 거 살 수 있고 침대도 상당히 괜찮은 거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비싼 거네요. 예, 그 매트도 굉장히 고급으로 해서. 맞아요. 예. 자. 안마의자 침대. 이건 진짜 괜찮은 선택입니다. 둘 중에 뭘 할 것이냐. 안마의자 침대. 하나, 둘, 셋. 침대. 안마의자. 채팅창에 주식 사라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 주식 사면은 일주일 뒤에 5만 원 돼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거 침대 진짜 좋은 매트리스로 바꾸시면 완전 잠의 질이 달라질 텐데. 그렇죠.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 매트리스는 정말 비싸면 비쌀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엔 투자하셔도 된다. 막 뭐 프레임에는 조금 덜 투자해도 되는데. 프레임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 프레임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트리스를 높이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왜냐면 엄청 두꺼운 매트리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한번 누워보고, 근데 보통 파는 그 전시장 가서 누워볼 때 프레임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누워봤을 때, 이거 너무 좋은데? 높이도 좋고 막 이랬다가 프레임은 딴 데서 살게요 이러고 높이를 안 맞춰 샀다가 집에 와서 프레임에 맞춘 다음에 너무 높은 걸 또 그 겪으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너무 낮을 수도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예, 불편함을. 그 높이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꼭. 근데 왜 그래서 안마의자 고르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안마의자가 좋을 것 같았어요. 제가 좀 뻐근했어요. 침대에서 아무리 꿀잠을 자도 뻐근한 건 안 없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적금 만기돼서 목돈이 생겼다. 500 정도다. 한근영님. 안마의자 생각하실 정도면 저랑 나이가 비슷하실 것 같거든요. 저보다 위거나. 이때는 아무리 꿀잠 자도 안 풀려요. 그러면 좀 주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안마의자. 예. 아무리 좋은 침대, 좋은 매트리스, 좋은 베개 쓰고 자도 예. 뭘 돌침대 쓸라이야 그래.
예. 꾹꾹 몸을 쥐어 짜줘야 돼요. 빨래처럼. 자, 세 개 맞고 두 개 안 맞았고요. 윤미래 터치 러브 듣고 돌아옵니다. 별이 다섯 개. 근데 돌침대가 어디에 좋은 거예요? 몰라. 돌침대 그냥 진짜 바닥에서 자는 거랑 똑같은데 진짜 아파. 난 돌침대 이사 갈 때 그거 어떻게 옮기나. 사다리 쳐 꺾어질 때 있잖아. 돌 때문에? 돌침대 옮기다가. 돌침대가 몸에는 더 좋다고요? 아, 온열 기능이 있어. 어? 뭐? 온열 기능이 아, 좋다. 그런 말이 되지. 온돌침대니까. 근데 돌이잖아. 근데 이제 구들장처럼 침대 높인데 온열이 들어오나 보다. 바닥에 보일러 들어오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온돌이니까. 그 바닥에서 자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아니, 근데 침대 높이에서 자는 그게 편한 거지. 아, 바닥에 눕고 일어나는 거. 높이감을. 아. 그리고 그거보다 더 뜨겁게 할 수 있으니까. 지지고 싶으면. 아, 근데 그 구들장에서 주무시던 부모님들은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 옛날에 이제 구들장 시절에는 딱 요 부분만 엄청 지지게 되는 불균형 난방이 맞아, 됐었는데 맞아. 요즘은 아파트는 거의 다 비슷한 온도가 돼버리니까 등 지지는 건 잘 안 되잖아.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는 딴 방에 있는 사람들도 지져지니까. 그럼 점점 온돌이나 막 그런 돌침대를 안 쓰겠네요. 이제는 진짜 그러겠다. 옛날엔 잘 팔렸을 것 같아. 나중에 안 쓴다는 보장은 없어. 우리 엄마는 바닥에서 자는 너무 힘들어하시다. 딱딱한 허리 아프다. 그 위에다가 뭐 놓고 자지 않나? 돌 위에서 자진 않지, 보통. 거기 살짝 까는구나. 그럼. 아. 돌 위에서 자면 그러니까 맥반석 그러니까. 맥반석 오징어야? 그 위에서 누가 지져져? 생각해보면 이런 데서 그냥 바닥에서 자는 거랑 뭐가 다른데? 아랫목에서 주무시는 어르신들도 뭐 깔고 주무시지.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해성재 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깨어 계십니다. 자, 익명 황님 거 소개해 주세요. 며칠 전 아버지 차를 빌려 탔습니다. 콘솔 박스에서 아버지 비상금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께 가서 엄마한테 말 안 할 테니 용돈 좀 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당장 어머니께 비상금 장소 말하고 용돈을 받을까요? 아하. 누구랑 딜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하. 비상금. 누구랑 딜을 해야 될까요? 아빠냐 엄마냐. 어쨌든 이건 무조건 불효자죠, 그죠? 네. 어느 쪽에 가서 봤든. 네. 자, 효놈. 자, 익명 황님. 아빠냐 엄마냐. 하나, 둘, 셋. 아빠. 아빠. 아. 오, 네 개 맞았다. 자식 키워봐야라고 하신 분 있고. 모른 척할 순 없는 거니라고 하신 분 있고. 결국 재정권은 못 진행해 가는 게 맞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뭔가 약간 아빠는 제 생각에 말하면 야야야야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이러고 돈이 바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엄마는 알고 용돈도 안 줄 것 같아요. 왜요? 그거는 정몰 여사님의 정경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엄마라면 용돈도 안 줄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요. 이거는 엄마와 딜이 안 되는 것 같다. 엄마는 이런 거에 고발에 대해서 포상을 제대로 할 스타일이 아니다. 대개 엄마는.
어 잘했어. 당연하지. 어, 뭐 이런 식으로. 잘했어. 어. 이거지? 뭐 그러니까 이만큼 뭐 떼주고 절대 없을 것 같고 아빠는 야! 야! 조용해. 너 진짜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더 줄 것 같다. 그렇죠. 달라는 대로 다 줄 것 같아요. 아빠는. 엄마는 그냥 압수해버리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빠는 이제 포상, 리워드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는 그렇죠. 스타일이다. 네. 비즈니스가. 그렇군요. 그냥 다 가져가면 어떨까요? 다 가져가면 아빠는 엄마가 그냥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근데 말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 고르라고 해서 고른 건데 네네. 혼자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걸 왜 말하지? 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 말 안 하죠. 저 말 안 합니다. 그럼 아빠는 엄마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쵸, 못 물어. 어. 여기 있는. 당신, 거. 그거, 가져왔어? 라고 하면, 뭐? 그러면? 콘솔박. 그러면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럼 절대 말 못하지. 네. 그리고, 아, 자기가, 당신이 먼저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러면, 아, 이거 내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뭐, 말을 해, 뭐. 그래도 말 못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곤란한 건 부모님이니까. 그렇죠. 돈은 알차게 다 챙기겠다. 예. 뭐하러 나눠. 오히려 아빠에게 약간의 그 개평을 좀 드리는 게 낫다. 조금 남겨놓고. 어 역으로. 예. 먹고 살 정도만. 예. 자, 네 개 맞았고 두 개. 안 맞았습니다. 다음은요. 익명이님. 이번 주가 어머니 생신입니다. 어머니는 추석 때 얼굴 봤으니 먼 곳까지 또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진짜 안 가고 용돈만 보내드려도 될까요? 참고로 저는 서울, 어머니는 경남 진주에 계십니다. 어머니 생신. 이번 주는 어머니 생신. 용돈만 드린다. 진주. 지금 저희한테 어필하고 있죠? 익명이님이. 저는 서울이고 어머니는 경남 진주에 계십니다. 그죠? 네. 그냥 진주라고 하셔도 되는데 경남 진주예요. 되게 굉장히 멀리 경상남도시라고 지금 저희한테 어필을 하고 있죠. 멀다 이거죠. 자,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안 간다. 이미 갈 생각이 없어요. 경남 진주. 경남 진주 갈 생각이 없어요. 예. 대신에 용돈을 진짜 깜짝 놀라실 만큼 많이 보내드리시고 네. 예. 그대로부터 계속 안 와도 된다. 그럼 그렇죠. 야, 너 오지 마라. 어, 야, 너 하나, 오지 마. 맞았어요. 예, 많이 드리면 엄마도 이해하십니다. 예,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에 네 배를 드리세요. 우와. 그럼 엄마가 와, 너 오지 마. 와. 절대 오지 마. 그 다음부터. 보지 마! 진짜. 너 안 와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음식도 안 차려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그죠? 네, 네 배는. 그럼 생일 때 여행 가실 수도 있고, 그죠? 예. 역시 배송진 다르네요. 자, 경남 진주. 이거 쓴 거 자체가 굉장히 불효 냄새가 나요. 예. 진주는 그 장어집들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예, 진주 장어들. 진짜 장어 좋아하는데. 여기가 그 논계 고장이죠. 아. 예. 그래가지고 그 남강 논계가 뛰어들었다는 곳. 거기에 장어가 많나요? 남강변에 장어집들이 쫙 있습니다. 예. 논계와 관련성은 있나요? 모르겠어요. 장어. 논계가 뭐 장어를 먹었는지는 모르겠고. 장어가 맛있습니다. 네. 자, 네 개 맞았고 세 개 안 맞았습니다. 다음은요. 0129님. 저는 드라마든 예능이든 완결이 나야 보는데요. 데블스 플랜, 나는 솔로 16기도 다들 얘기할 때 못 봐서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원래대로 제 루틴대로 뚝심 있게 기다렸다가 완결 후에 몰아볼까요? 아니면 다들 볼 때 같이 보면서 리듬을 맞춰갈까요? 지금? 나중에. 아, 저 지금 듣지 않고 장어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논개가 뭐야? 논개가 사실 여성인데 그 힘 말하려고 일본 장수를 끌어안고 안 놨잖아요, 그죠? 허리 조이기로 이거 어떻게 안 놀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 제가 일본의 그냥 남자들은 장수잖아요.
아무리 취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장어를 먹었기 때문이네. 몇백 년에 그게 이제 풀렸네. 제가 장어 힘이네. 이 허리를 조인 게 아니라 그 반지 사이에 본인 깍지를 이렇게 껴갖고 빠지지 않게. 그래도 어쨌든 이 조임 힘이 있었던 거예요. 힘의 원천. 장어 파워. 장어다. 네. 그 생각을 계속 하시느라. 자,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일본 장수가 허리가 부러져 있을 거예요. 이미 떨어지기 전에. 아, 이미 떨어지기 전에. 허리가 부러져 사망. 다음은요. 아, 다음이래요. 내용이 뭐였죠, 그래서? 다시 읽을까요? 데블스 플랜과 나는 솔로 16기. 다들 얘기할 때 못 봐서 아쉬웠다. 완결 후에 몰아보냐. 나는 솔로 16기는 끝나지 않았나요? 끝났습니다. 근데 데블스 플랜. 데블스 플랜도 끝났죠. 끝났죠? 네. 근데 데블스, 나는 솔로 16기는 근데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끝났는데 네네. 이제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 16기는. 어쨌든 지금 보느냐 나중에 보느냐. 아 근데 이거 약간 콘텐츠에 따라 다른데 이게 뭐 드라마나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나중에 봐도 전 상관없다 생각하거든요. 장어 생각하세요? 아니 아 16기는 무슨 뭐가 이어지는구나. 뭐가 약간 아 그냥 계속 그냥 16기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아, 그 얘기예요. 약간 네. 끝났지만 이야기가 계속 예, 계속 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장어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보셨어요? 앞부분 저도 처음으로 그 인물 소개에 나오는 그러니까 1편만 16기의 1편만 봤어요. 우와, 한 2편까지 보셔야 되는데. 1편만 딱 보고 어떠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1편을 보는데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되고 계속 사람만 강만 계속 건너와가지고 보다가 잤어요. 아 몇 명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강만 강을 계속 그 트롤리 끌고 강을 계속 들들들들들들 건너와가지고 몇 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예. 대박이다. 아 중간에 뭘 좀 먹든가. 예? 거기 안동이잖아요. 안동 국시라도 좀 먹든가 먹으면서 기다리든가. 와. 입장을 몇 시 그럼 맨 앞에 나온 사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 진짜 방송적이니까 우리가 한 시간 정도로 추격해서 보는 거지만 맨 앞에 나온 그 위에 까만 옷에 하얀 바지 입고 나오신 분 있죠, 몸 좋은 분. 보셨어, 보셨어, 영수, 영수. 네, 그분은 아마 몇 시간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 제가 그 이해가 돼요. 방송을 해본 사람이니까. 네. 자, 그분은 뭐 먹을 거 드렸어야 됩니다. 아~ 마실 거라도 드리고. 자, 무슨 뭔 얘기죠? 지금 어쨌든 이거는 끝났지만 뭐 이런 걸 같이 보느냐 아니면 나중에 완결될 때 보느냐. 지금이냐 나중이냐. 하나, 둘, 셋. 지금. 나중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4-4로 마지막 사연이 끝났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뭐야? 승부를 안 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는 거지. 틀린 거지. 그렇군. 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 아, 너무 장어 얘기 많이 했어. 장어 얘기 지금 사연 하나 넘어갔는데 다시 끄지 마. 다시 끌어냈어요. 침대 토크 몰라? 끌어는 아니지. 드러내도 시간이 남아, 지금. 여러분, 진주장어 강추드립니다. 소금이요? 뭘? 소금장어, 양념장어? 둘 다 맛있어. 아... 그 거긴 민물장어지. 논개는 장어를 먹었고 춘향이는 추원탕을 먹었다. 그러면은 목룡, 목룡. 아, 목룡이는 추원탕을 먹었다. 그리고 춘향이는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네를 신나게 탈 수 있었던 이유. 아 그게 아니라 어깨. 어깨 깡패. 아 춘향이는 근육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무슨. 몰라. 몸보신 듯이. 왜 그래. 기계체중. 아 맞을 기계체중.
해성제 10. 자, 오늘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결국 4개 맞고 4개 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 이거. 오늘은 이제 리셋이 됐어요. 다 장어 때문입니다. 네, 어쨌든 장어와 추화탕만 남은 토크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겼고요.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커피와 조각 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끝 인사해주세요. 네, 끝곡은 신해철의 민물 장어의 꿈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웃긴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데뷔 전 힘들었겠네. 아니요, 지금은 생생해졌어요. 약간 야행성인가 봐요, 그죠? 네. 후회하는 거 아니지? 어, 안 돼. 내가 이딴 방송에 왔다니. 방송 커리어 자체가 처음인데. 애 하나 붙여줄까? 내 거 다섯 돌 같은 거 붙여줬어. 하나 붙여줄까?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스티커. 어, 붙여주시면 안 돼요? 진짜요? 예쁜 거 붙여줄게. 심지어 예쁜 거. 아니, 핸드폰에 붙이려고요? 아니, 노트북에 붙이려고 그랬는데. 노트북이 더 싫어. 그래? 핸드폰은 맨날 거절할 들고 수도 없잖아. 노트북도 못 선택해. 거절할 수도 없잖아. 오, 야, 너무 자연스러운데? 오빠 표정 봐. 와, 저건 못 뛰잖아, 그러면. 아니야. 윤태진 올 때만 붙여. 언니 하나 더 줄까? 혼이면 뛰는 명분이 확실한데. 나 저기 너 다 있어. 그래? 너의 모음집이 돼, 노트북. 황피진 좀 그렇지? 노트북 빨리 바꿔야겠다. 노트북을 왜 바꿔? 뭐 장우랑 초탕 할 거예요? 나는 그네 타는 거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성할 건데? 이렇게. 진짜 근데 남원 그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뛰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조금씩 움직여. 어떻게 하겠네.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시도만 해볼게. 안 되겠는데. 아니, 저 오빠가 되게 붕다. 오빠가. 뭐 하라고? 아니, 그냥 계셔보세요. 오빠도 그네 타. 오빠도 그네 타요. 추어탕 드세요. 그래, 초등학교. 미꾸라지와 장어를 잡고 있어. 어, 그래. 하나, 둘, 셋. 불타는 표정으로. 춘향이 이렇게 탔을 거야. 아, 뭔지 알겠어. 저기 되게 큰 그네 있잖아, 그치? 나무에 그 밧줄 엄청 길게 되어 있네. 자,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 청취율 조사 기간은 몇 주예요? 2주? 2주. 근데 2주 길다. 너무 길다. 한 1주만 해도 되겠다. 끌까? 네. 길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없고 없고요. 수요일에 생록방만 있습니다. 내일은 베트남전 보시고요. 본방은 들으시고요. 수요일에 생록방 프로듀스 1077 후 누구 나와? 프로듀스에 누구 나와요? 시스 오브 라이프. 그리고 이제 시스 오브 라이프라는 취식물은 접수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 지뽀다. 나 지뽀 좋아해. 나눠 먹겠습니다. 진짜 많다. 나? 나 줄 거야?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구워 먹어야지. 끝.
네, 쇼!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육포 먹을 사람.